간밤 뉴욕 증시는 4월 CPI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빅테크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테슬라와 아마존만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이번 주 내내 굉장히 큰 시장의 반응과 호응을 이끌었던 밈주식들 같은 경우 이틀 동안 급등을 보이다가 간밤에는 하락으로 결국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렇게 2일 천하가 마무리가 되는 것일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글로벌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머스노우 5시간에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됐던 CPI 지표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의 수치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0.1% 하락하는 수치로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월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냉각된 것은 작년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고요. 특히 고무적인 것은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0.3% 상승해 월가의 전망치와 일치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희망을 되살릴 만한 수치라고 평가했고요. 그럼에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핵심 소비자 물가가 하향세로 확고하게 접어들었다는 증거가 몇 달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현재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첫 금리 인하 시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될 수 있겠죠. 또 이날 함께 나온 미국의 4월 소매 판매도 0.0%로 보합을 보였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0.4%였기 때문에 해당 상승분을 밑도는 수치가 나왔고요. 네, 그래도 시장 예상을 밑도는 물가지수와 미국 소비 둔화 전망에 이날 채권금리는 급락을 했고요. 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되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이 페드워치에서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9월의 금리 인하 기대가 71.2%까지 올라왔고 12월에 대한 추가 인하 조치는 68.1%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트레이더들이 예상했던 4월 물가 보고서 직후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6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간밤 10년물 국채 금리는 급격하게 하락해서 4.4% 선도 깨졌고 2년물 국채 금리는 4.72% 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물가가 이렇게 잡혀가는 것 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S&P 500 지수가 올해 5,600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BMO 캐피탈의 한 전략가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의 올해 목표치를 기준 5,100에서 5,600으로 약 10% 정도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현재 월가에서 제시된 수치 중 가장 높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장밋빛 전망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 흐름들 파악을 해보시죠. 네, 어제 또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인공지능 관련한 첫 정부 회담을 열었습니다. 네, 기술 발달에 따른 위험을 줄이자는 데 일단 뜻을 함께 모았고요. 또 무엇보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국이 AI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안보 위협을 주요 의제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간밤 미국에서 나온 분위기는 또 사뭇 달랐습니다. 미국 상원의 초당파 단체는 간밤 인공지능에 대한 정부 연구 자금을 대폭 늘리고 새로운 보호 장치를 만들 것을 촉구하는 AI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중국이 AI 개발에 미국보다 10배나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연간 최소 320억 달러의 정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상원 의원들은 중국을 능가하는 동시에 AI 분야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긴급 자금 증액이라면서 특히 국방 관련 AI에도 추가 예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로 전날 중국과 이야기한 부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바로 보여줬고요. 한편 AI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한 미 행정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AI 법안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슈머 의원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이 법안이 마련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AI를 선제적으로 지휘하기 위한 움직임이 미국 정부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온 소식처럼 미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AI에 대한 지원금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 관련 기업들의 수혜 또한 미리 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나온 반도체 관련 이슈입니다. 외신의 보도에 의해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중국의 두 반도체 업체가 인공지능 칩셋에 사용되는 HBM 반도체를 생산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는 소식이죠. 중국 업체들은 HBM 개발에 필요한 장비 구매를 위해서 현재 한국과 일본 업체와 함께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소식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힘이 되는 소식이 되겠지만 미국 쪽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죠. 중국 최고의 DRAM 제조업체인 CXMT는 칩 패키징과 테스트 회사인 통푸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 협력해서 샘플 HBM 칩을 개발해 고객들에게 보여줬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회사는 그날 주가가 상하이 증시에서 8%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짓기도 했고요. 또 다른 업체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우한 신신도 한 달에 3,000개의 12인치 HBM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라고 기업 서류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제재하고 있는 화웨이 같은 경우도 오는 2026년까지 중국 내 다른 기업과 협력해서 HBM2 칩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업체들이 만드는 HBM은 이전 세대 제품으로 기술은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이 대중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이 자립하기 위한 노력에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HBM 시장은 한국의 SK하이닉스가 장악을 하고 있죠. 최근까지 AI 칩 거대 기업인 엔비디아에 대한 유일한 공급 업체였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또 삼성전자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HBM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회사 모두 최신 표준인 HBM3 칩을 제조하고 있고 올해는 5세대 HBM 혹은 HBM3E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도 전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또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AI 반도체 시장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테슬라 소식도 주식 쪽에서는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모두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테슬라 홀로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1.5%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일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고 또 테슬라의 실적 또한 투자자들에게는 큰 불안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일론의 위상을 뒤바꿔줄 머스크 보상 패키지안을 놓고 테슬라에서는 여전히 힘을 쓰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있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560억 달러의 급여 패키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 비율이 높은 테슬라 주주의 지지 확보에 나섰다라는 것이 보도가 됐고요. 테슬라는 머스크에 대한 보상 투표가 진행되는 6월 13일에 주주총회를 앞두고 투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이사회 전략 고문을 채용하는 등 머스크의 보상 승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유통 주식의 약 42%를 개인 소매 투자자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앞서 델라웨어 법원은 올해 2월 테슬라 개인 주주가 제기한 머스크에 대한 2018년에 거액 보상 계약 무효화 소송에서 이사회가 투자자들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머스크의 보상을 원점으로 되돌린 바 있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보상 패키지 무효화 판정이 났을 때 본인이 테슬라 지분의 25%를 가져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테슬라 외부에서 AI를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만약 보상 계약이 승인이 되면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 지분을 약 두 배로 늘린 21%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머스크를 지지했던 일부 대형 소매 투자자들이 이제는 거액의 보상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해당 이슈를 놓고 어떤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갈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발표와 함께 뉴욕 증시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지만 특히 비트코인도 큰 폭의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6만 1000달러대 횡보하던 가격이 6만 5천 그리고 뉴욕 증시 장 마무리 때께는 6만 6000달러까지의 가격 회복이 나왔는데요. 일단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 의원 중 한 명인 닐 카슈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는 비트코인 자체를 놓고는 아직까지도 화폐나 투자 수단은 아니다라고 우려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부정적인 연준
염준 총재의 이 발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간밤에 다시 한번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또 CPI 발표 이후로 비트코인이 오름세를 보였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애널리스트의 분석도 동시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간밤에 보여줬던 반등세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